엑서사이즈입니다. CLI. 근데 CLI는 Command Line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터미널로 한 거예요. Command Line Interface. The Line Interface. 이렇게 되어있군요. Line Interface. 이건 뭐냐니까? 아, 이게 지금 그죠? 요게 밑에 보이는 요 녀석이 Command Line Interface입니다. 그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뭔가를 만드는 게 우리가 했던 NGG 뭐 명령어를 줬던 거죠. 그죠? 화면이 잘 안 보이나요? 자, 여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해서 두 개의 모듈을 만들라고 돼 있죠. 두 개의 모듈. 원인과 success입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적당한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원인의 HTML 파일, success의 HTML 파일. 그죠? 아니면은 원인의 템플릿, 혹은 success의 템플릿. 인라인이죠. 그죠? 인라인. 그러니까 HTML 파일 방식과 파일 방식과 인라인 방식. 둘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모두. 그런 다음에 앱 컴포넌트 HTML 파일이 되겠죠. 당연히 원인과 스세스 버튼을 두고 각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각 컴포넌트의 컨텐츠가 표시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앱 폴더죠. 앱 폴더에다가 new 폴더 하나 만듭니다. success라고 이름 붙일게요. success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success 폴더 내에 파일 하나를 success component ts 파일로 만들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겠죠. 일단 먼저 클래스죠. export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success component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되고 내용은 좀 띄어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at 컴포넌트, 그래서 컴포넌트 해서 이게 펑션이니까 이렇게 아규먼트로 select는 뭘로 할까요? success로 하면 되겠죠? success로 하고 그리고 템플릿은 그냥 일단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backward 쓰면 되겠죠? backward 해서 뭐로 할까요? 여기다가 p 하나 해서 소박하게. 소박하게 이렇게 해서 성공. 끝. You win. You win 됐습니다. 잉글리로 하면 좀 더 있어 보이겠죠. 아무래도 You win 됐습니다. 빨간불이 떴잖아요. 이건 뭐냐니까 이걸 import angular core에서 component를 가져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또 빨간불이 떴습니다. 뭐라고 떴느냐 보니까 메시지 보니까 이게 뭐 하여튼 말은 많은데 이 요약하자면은 만들었으면은 빨리 신고를 하라 이 말이죠. 그죠? 앱 모듈에다 신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success component라죠. 그럼 자동으로 success component가 들어왔죠. 자동으로 넣고 하는 거는 지난 초급 과정에서 다 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얘를 데려와야 될 거예요. 얘를 어디다 데려오냐니까 앱 컴포넌트 HTML 여기다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여기다가 우리 이름이 success였죠. success 해서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자동 완성이 안 되면 뭐 할 수 없죠. 수동으로 해야죠. 됐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uccess you win 나타났죠. 그죠? 얘가 버튼을 클릭하면은 사라지거나 나타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요거예요. hidden true hidden이라고 하는 attribute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uccess 태그의 hidden property죠. property hidden 속성을 true로 하면은 숨겨져 버립니다. 숨어라 하니까 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버튼을 두고 이 버튼을 이용해서 클릭했을 때 뭔가가 이루어지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클릭했을 때 뭘 하게 한다 할 때는 우리가 했던 게 클릭이었죠.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호출할 시키. 그다음에 펑션 메소드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을 on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지금 이게 뭐죠? App Component HTML이잖아요. 따라서 어디다 쓰셔야 될까요? 이 내용을 App Component랑 세트로 있는 TS 파일에다 씁니다. 여기다가. 그럼 클릭했을 때 뭐 어떻게 하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져와야 되죠? 조금 전에 봤던 요 HTML에 요 녀석을 가져와서 히든 속성을 false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 이제 false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얘를 불러오려면 일단 얘 이름이 있어야 될게. 이름이 있어야지 뭐 불러오든 가겠죠. 그죠? 이름은 success로 할게. success element, 요 success element의 id를 success로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 그죠? 해서 여기다가 success라는. 그리고 얘의 속성 중에서 뭐가 있느냐고 쭉 보니까 점 딱 찍으니까 막 나타나죠. 엄청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히든 있죠. 그래서 이 히든. 요 점을 딱 찍었을 때 나타나는 이 엄청 많은 속성들. 엄청 많죠? 이걸 앞으로 우리가 약 4년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5년쯤 지나면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이 이제 그런 과정이죠. 히든, 얘를 어떻게 좀 되나요? 버튼 클릭했을 때 히든을 폴스, 숨기란을 폴스로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컴파일이 됐다고 보고 버튼이 이름이 없네요. 버튼 이름을 show success. 그렇죠? 이렇게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show success라는 게 있죠. 요 녀석을 클릭하면은 유인 나타났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없겠다. 위에 있는 것들은 일단 지워놓고 다시 버튼 유인. 그죠? 됐습니다. 얘를 밑에다 두는 게 낫겠다. 그래서 버튼이 밀려나지 않게끔. 그리고 버튼의 모양도 여러분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 했나요? 하고 왔겠도 있겠다. wet raised butt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앵귤러 머티리얼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초급 과정을 마치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이 수업 들을 때 디자인적인 요소로 하는 거죠. 컬러는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안 바뀌었네요. 아, 그걸 안 가져왔군요. 우리가 아직까지 머티리얼을 안 가져왔습니다. 가져올까요? 가져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머티리얼에서 버튼 들어보시면은 API 파트에 들어서 보면은 이 버튼을 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너무 걸린다. 그냥 머티리얼 디자인 시간에 별도로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빼죠. 다음 에피소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똑같겠죠. 요 과정을 그대로 반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그죠? 복사해서 이번에는 success가 아니라 warning이죠. warning. 뭐가 잘못 눌렀습니다. success 말고. 이것도 말고 이것을 워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워닝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워닝을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여기다가 폴더 워닝하고 그리고 파일도 이게 아니네. 워닝이 어디 갔나요? 제가 만든 워닝이 파일이 돼버렸네요. 그러면은 다시 앱에다가 워닝 폴더를 만들고 워닝 만들고 폴더가 있다고 뜨는데 지금 만들어진 게 이게 폴더가 아닌데 폴더가 맞나? 아니에요. 연속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딜리트하고 다시 앱 몰드에서 폴더 워닝 만들고 거기다가 워닝에다가 워닝 점 뭐죠? 컴포넌트 점 TS 파일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원행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붙이고 루저. 그러면 아니 되시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은 얘는 원행으로 하겠습니다. 원행이 됐고 이름도 원행 컴포넌트로 바꾸셔야 되겠죠. 원행 컴포넌트. 요 녀석을 만들었으니까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을 안 하니까 얘가 삐져가지고 빨갛게 불이 지금 싹 빨갛게 일받아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warning 넣어주고 넣어주면은 요 요거 import하라 그러면은 위에 warning 가져왔죠.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어디서든지 불러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app component html에 이제 warning id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빨갛게 돼 있을 때는 잘라서 다시 붙여주면은 됩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얘는 show success가 아니라 show warning이 됩니다. 그리고 warning의 ts 파일에 우리가 조금 더 손봐야 될 게 있지 않나요? warning 요 select고 다 같이 되어 있나요? 아 그렇네요. 이게 안 붙네요, 그죠? success 파일에 success component ts 파일 app component ts 파일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 다큐먼트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에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어주는데 얘는 onclick success고 그죠? 얘는 onclick on success 할게요. 너무 기니까 on warning 되고 warning 되는 거죠. success와 warning 그러면은 바꿔줘야 되겠죠? 어디 가서 바꿔줘야 되나요? html 파일 가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얘는 on success 그리고 얘는 on warning. 자, 그러면은 됐나요? 다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버튼이 두 개 있습니다. success 하나. you win warning 그러면 아니 되시옵니다. 그죠? 자, 그럼 또 숙제가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했을 때 다른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버튼을 클릭하면은 요 내용이 사라지게끔 하는 거 또 있고 또 한 번 더 클릭했을 때 한 번 더 클릭하면 사라지게끔 또 있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그냥 한 번 더 클릭했을 때 사라지게 하는 게 낫겠죠?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클릭하면 나타났죠? 한 번 더 클릭하면 사라지게끔 그것이 다음번 연습입니다.